낙동강 하구에서 그물을 끌어당기자 연어들이 계속 달려 올라옵니다. 낙동강에서 연어가 잡힌 건 하구뚝 건설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한 취재팀은 상류인 밀양강에서 연어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만보에 막혀 상류로 더 못 가고 밀양으로 방향을 튼 걸 찾아낸 겁니다. 낙동강 야생 연어들의 자연 산란 장면을 최초로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알을 낳아 수정시키고 이후 자연 수정에 성공한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연어의 이런 기적 같은 기환과 수정 성공은 하구뚝 수문을 연 결과였습니다. 취재팀은 올해 수문 개방 실험에 동참해 생태계 변화 양상을 추적했습니다. 수문 한 개를 한 달 동안 열자 기수 해수 어종들이 돌아온 걸 확인했습니다. 청멸치떼와 전갱이가 카메라에 찍혔고 뱀장어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4개월 동안 우한 수문을 조절해 방류량을 늘린 것도 변화를 불렀습니다. 철새들의 먹이 식물인 갯벌의 새선 매자기 군락도 면적이 대거 늘어난 겁니다. 그 결과 큰 군이의 개체 수가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 소통하면 생태계는 금방 회복된다는 걸 입증한 셈입니다. 한번 훼손된 생태계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일반인들은 말을 하지만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것이죠. 물은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33년 만에 귀환한 생명들을 통해 확인하는 T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이 내일 저녁 6시 50분 방송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